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률변수를 했어요, 그렇죠? 확률변수를 했는데 확률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하나는 이상, 하나는 연속.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사를 배웠습니다. 이사. 거기에서 이제 함수 이름은 여기는 질량함수. 그리고 여기 가장 유명한 건 이항분포. 이렇게 배웠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 연속은 이상과 연속의 차이는 뭐라고 해요? 이사는 이제 개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연속은 구간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09페이지 위에 딱 그 연산은 그 주사위 문 동전 앞면의 개수와 같이 확률 X가 유한 개의 값을 가질 때는 이산. 유한 개의 X가 카운팅 센다는 거죠. 이거랑 달리 확률변수 X가 시간, 물건의 무게, 시간이 또 나왔지. 뭐 무게 등과 같이 어떤 주간의 모든 실수값을 연속적으로 취할 때, 그러니까 뭐 길이 같은 것도 몇 센치부터 몇 센치까지, 그 우리가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중학교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처음에 저번 시간에 이거 도승부터를 했잖아요. 도승부터 이걸로 이산을 했다면 계급값이라는 거 기억나니까? 계급값? 계급에 대한 분류. 무슨 얘기냐면 키를 잴 때 딱 171이 몇 명, 172가 몇 명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어떻게 했냐면 키를 재거나 몸무게를 잴 때, 키를 잴 때 만약에 160 이상, 165 미만 이렇게, 165 이상, 170 미만 이런 식으로 키를 쟀다는 거죠. 185 이상, 190 미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계급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건 구간이죠. 이 구간 안에 부수가 몇 명 있어? 5명,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3명, 5천, 전총 20명,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맞아요? 네.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X를 확률, 연속 확률변수라고 얘기할 거고요. 연속 확률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이상확률변수에 대응되는 개념을 연속 확률변수를 알아보자. 자, 오른쪽 표는 표와 그래프는 어느 고등학교 100명의 통학시간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표와 그 상대도수의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00명이야 근데 등교시간이, 통학시간이 10분 이상 20분 미만이냐 5명, 20분 이상 30명 미만이냐가 15명,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그 옆에 여기에 옆에 이렇게 여기랑 비교하자면 여기 상대도수라는 게 있어요. 상대도수는 뭐냐면 전체 분의 여고에 대한 도수. 그러니까 여기는 20분의 5, 그리고 여기는 20분의 4, 여기는 20분의 3,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도승부표를 할 때도 만약에 뭐 5가 3명 있어, 근데 전체가 10명이야 그럼 5가 나올 확률이? 5에 대한 변량에 대한 확률이 10분의 3이었단 말이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10명 중에 3명이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도수가, 이 상대도수가 뭘 얘기한다? 확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가 여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이거더라, 이런 식으로 책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각 직사각형의 높이는 그 계급의 상대도수이다. 그 상대도수를 직사각형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거를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각 직사각형의 높이는 계급의 상대도수이고, 여기서 통학시간을 확률변수 X라고 하면 통학시간이 30분 이상 50분 미만이 될 확률은 이라고 나타내면 상대도수에서, 자, 30분 이상 40분 미만이 0.2, 그 다음에 40분 이상 50분 미만이 0.3이니까 0.5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학시간이 30분에서 50분 미만 걸릴 확률은 2분의 1, 50%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통학시간이 24분 이상 51분 이하가 될 확률은 계급의 끝까지 끝점 나타낼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위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이 계급은. 근데 어떤 개념을 쓰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도 만약에 이제 책에 있는 걸 잠깐 보자면 내가 여기에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상대도수로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요거는 계급의 크기가 얼마냐면 10인 거죠. 여기는 계급의 크기가 얼마야? 5에. 요게 이제 한 칸 벌어진 게 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릴게요. 그러면 보통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점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렸었죠. 다각형으로 중학교 때. 그죠? 그래서 요 합이 얼마다? 1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가 같거든. 요 크기가 그냥 같고 여기랑 같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 더하면 여기 있는 상대도수의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1이 됐었어요.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볼게요. 거기 보면 상대도수의 계급의 크기를 줄여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그림이 1같이 될 것이다. 또 조사 대상의 수를 한없이 늘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사 대상을 한없이 늘려요. 계속. 자, 여기 100명만 했잖아. 전국에 있는 아니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을 전부 다 조사하는 거죠. 100명에서 인원수를 1000명으로 또는 더 조사대상을 늘리고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계급의 크기를 0에 가깝게 하는 점점 단위를 작게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를 점점 줄이겠다는 얘기. 그럼 여기에 무슨 개념이 들어가냐면 정적분의 개념이 들어가요. 정적분의 개념. 기억나요? 우리 적분할 때 선생님이 저번에 다음 때려는데 고속도로까지 넓이고 할 때 어떻게 했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짧게 잘랐어. 3등분의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아니면 이렇게 나오게 해서 넓이고 했었죠. 맞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짧게 자르다가 나중에는 많이 자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계산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계산해. 그럼 n등분 할 때 이 n이 점점 커지게 되면 여기 있는 넓이의 직사각형의 합이 우리가 구하려는 이 넓이와 가까워지게 되죠. 같은 개념. 계급의 크기를 약간은 촘촘하게 했다고 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거기 그림 2처럼 부드러운 곡선의 모양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도속도표는 이산으로 이 계급이 들어간 계급표에 대한 도속표는 연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밀도한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녀석은 조금 이따 배우지만 정규공포입니다. 솔직히 확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애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보통 이 정규공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에 쓸 테니까. 그럴까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y는 fx라고 할 때 이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알파부터 베타의 모든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y는 fx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하고 조사 대상을 늘리면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되는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구간이 있다고 칠까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 끝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곡선이 있다고. 그래서 얘가 y는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함수잖아요. 얘가
그래서 fx는 어떤 fx는 여기서부터 정의형 내에서 예 y는 fx랑 x는 알파 x는 베타랑 x축이라고 할까요? 이 사이에 넓이가 뭐다? 이기다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왜? 함수니까 될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를 더하면 상대수가 1인 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적분이 여기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는 1이다 이게 원래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지 말자 라고 하고 뺀 거예요 이거 저번 계산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뺀 겁니다 당연한 건데 당연히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겠죠 확률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어떤 확률을 구할 거예요 어디? a부터 대문자 x까지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가 a냐 여기가 b야 이렇게 되면 요 넓이를 보게 되는 거죠 s라고 하면 요만큼이다 내가 s다 이렇게 한다니 이것도 원래는 이거였던 얘기죠 A부터 B까지의 fx, dx였다. 정적분이었다. 근데 이게 빠졌다고. 그래서 옛날에 여기 이차함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이차함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거기 써있죠? 자, y는 f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 누르는 넓이는 1이다. p가 x의 a부터 b까지의 그래프의 x축과 두 직선 x는 a의 분란선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두 모 들어갔죠?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얘랑 같습니다. 정적분이랑 똑같아요. 정적분에도 원래 여기 저거는 안 들어가나, 넓이는. 똑같아요. 이게 여기 점선이어도, 여기 점선이어도, 여기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값에 대한 값이 아니라, 저걸 가지고서 계산하는 게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연속에서는 이 확률 밀도함수는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별로 없어요. 이유는 얘네가 빠져서요. 원래 저게 저기 들어가 있으면 저걸 다 써먹거든요. 적분을. 저 문제가 쏙 빠졌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딱 몇 문제 빼고는 없어요. 그 몇 문제를 보시죠. 110페이지 보면 자 확률함수 x 확률 밀도함수가 대부분은 어떻게 주냐면 1차로 줘요, 1차는. 왜? 적분을 못 쓰겠으니까. 봐봐. 자, fx가 9분의 2x야. 범위 있죠, 이렇게? 0부터 x가 3까지. 네,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게 뭐냐면, 저 범위 내에서 제가 이렇게 된다고 치죠. 3까지, 이렇게. 0부터. 이 넓이가 1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 확률 밀도 함수라고 지금 줬잖아요. 확률 함수 x에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걸 그럼 여기가 3이 들어가 있는 3분의 2죠. 그럼 맞죠? 얘랑 얘랑 곱하고 2분의 1이니까 이 넓이 1이죠. 얘가 y는 네. 2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안 어려워요. 1번 뭘 물어봤냐면 확률이야. 확률 함수 x가 1부터 0부터 1까지 여기 3등분의 1 1, 2 이렇게 그럼 요게 요 넓이죠? 맞아요? 그럼 뭐 어렵지 않잖아 여기가 얼마겠어? 여기 9분의 2 그러니까 얘가 넓이가 이거야 2분의 1에 밑변 1에 9분의 1 그래서 9분의 1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그러면 1부터 x가 3까지라고 물었어 그러면 요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전체도 못 뺍니다 얘가 1 빼기 9분의 1이 돼서 9분의 8이 돼서 3번 네, 이것도 마찬가지 P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는 요만큼이 되겠죠 이거 사다리꼴로 그려볼까 이거 여기 딱 집어넣으면 여기가 9분의 4예요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을 하고
9분의 4에다가 9분의 6 더하기 높이 1이죠. 이렇게. 이제 9분의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2번 볼까요? 자, 확률변수 x0이 변수고요. fx가 이번엔 kx야. 봐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kx야. 근데 뭐가 중요하냐고? 그치? 범위가 중요한 거지. 그죠? 어, 여기가 4예요. kx 이렇게 지나갔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y는 얘가 kx잖아요. 그럼 4k죠. 요 넓이가 얼마 된다고? 1이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 2분의 1, 4, 4K가 1이니까 K가 8분의 1. 근데 여기는 8분의 1x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이 녀석이에요. 정규 분포. 잘 들으세요. 뭐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배웠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연속 확률변수에서 가장 유명한 정규입니다. 정규분포 되게 중요하고요. 솔직히 통계에서 잘 가장 많이 해먹는 데가 누구냐고 물으면 선생님 얘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가장 많이 해먹고 얘가 가장 많이 중요하고 식도 되게 더러워요. 자, 거기 112페이지 네모칸에 있는 얘기를 잠깐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계급값을 이제 정의했던 것처럼, 자, 여러가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자료의 상대도수는 계급의 간격을 줄여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면 대체로 오른쪽 그림 이와 같은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식이 하나 있는데, 걔가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요. fx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그 선생님이 옛날에는 달달달달 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 엄청나게 외우기보단 포인트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루트 이 파이랑 거기에 띠구예요. 여기 안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죠. 이게 뭘 것 같아? 앞에서 배웠어요. 표준편차예요. 아시겠죠? 이거 니네가 아는 이 파이 맞아. 그 다음 위에 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옆에 걔가 있죠? 얘가 이제 이거. 이거는 미적분 배운 사람이 별로 안 되지. 미적분에 가면 무리수 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어떤 수의 극한인데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무리수예요.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있나? 그 2점 밑에 2.718 어떤 그 극한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지수예요. 마이너스 여기 2에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 얘랑 제곱이고 위에 x-m의 제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위에가 x-m의 제곱일 때 요게 변수예요. 그래서 여긴 지금 거긴 아마 소문자로 적혀 있을 텐데 확률변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요 m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이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편차. 얘는 어떤 숫자 무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 위에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자료의 상대도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실험을 해요. 또는 연구를 해요. 또는 조사를 해요. 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가서 학교가 다르지만 대학원을 가게 되면 문과건 이과건 간에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논문에서 요 세 개가 들어가면 그냥 발표서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논문에서 어떤 연구라던가 실험이라던가 조사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결론을 보여줘야 돼요. 결론치를. 그때 얘가 쓰입니다. 정규분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인한테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험 결과를 가지고서 선생님들끼리 통계를 내거든요. 이 시험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럼 보통
그 시험이 되게 잘 치러졌다면 그 시험의 결과는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상위고 여기 중위하라고 할까요? 아, 여기 상, 중하고 상관없어요. 상위 이 정도, 중위 이 정도, 하위 이 정도가 나오면 이 시험의 테스트는 잘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이게 정규분포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많고 잘 보내서 적고 하가 적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진짜로 합격했을 때 이런 걸 해요. 시험 결과를 보는 거. 심지어 선생님도 나는 실험 논문을 했기 때문에 이걸 꼭 했고요. 되게 복잡해요, 이 점수 나오는 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실험 결과를 집어넣으면 얘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 표가 안 나오면 그 논문은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잘려요. 그래서 주작을 하게 돼요. 어떻게 맞추려고. 요새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내내 시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한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시험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이렇게 많아. 여기 중상이 없어. 상이 조금 있고. 내가 보기엔 요새 이게. 아무튼 저렇게 나와. 그래서 거기 보면 사회 현상이나 진짜 어떤 결과물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보통 이런 곡성이 나오면 잘 된 실험이다, 연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게 바로 이 정규분포예요. 이 확률 밀도 함수.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는 X,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 X의 확률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고 그때의 그래프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정모양이라고 하죠. 이때 연속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각각 m. 거기 알파로 되어 있는데 알파가 아니라 시그마예요. 알파가 아니라 이걸 알파를 시그마로 바꾸세요. 시그마예요. 지금 오타예요. 시그마입니다. 표준 편차. 이미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여기는 이 확률 변수의 평균. 여기는 표준 편차. 이게 나중에 되게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추정에 가면 어려워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이 정규분포가 되게 어려운 일이 됐어요. 왜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 그래프가 그려지면 거기서 내가 이렇게 잘라서 그 넓이를 구해야지만 그게 확률이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구해요? 적분을 한다고 해도 적분할 수 있어요? 변수가 여기 있어요. 이게 x가 이거야.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수에 딸린 지수. 못해요. 그래서 이걸 미리 다 계산을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요 안에서 p에 뭐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를 확률 밀도 함수에서 아까 했었던 것처럼 넓이로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가 이렇게 종모양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에 A야, 여기가 B야 라고 하면 이 넓이 S가 요기 확률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부터 이걸 구하는 연습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성질을 좀 보고 갈게요. 잘 봐야 되게 어려워. 자, 3번에, 그 112페이지 3번은 좀 이따 같이 풀고요. 일단 113페이지부터 하고 올게요. 자, 그럼 이 정규분포의 곡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여기에 변수가, 보면, x-m의 제곱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대칭인 거거든요? 여기 안 빠진다, 상수야. 어? 여기 변수 없어. 상수야, 상수. 그지? x에 대한 건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정해져 있을 때, 여기는 상수야. 여기도 상수야. m도 상수야. 얘만 변수야, x만. 그지?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게 x, m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격하게 좀 그리면 이렇게 여기가 m이다. 대칭이에요. 이차함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는 1이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얘는 정의역이에요.
미안하지만 이거예요. 쭉 갑니다. 쭉 가고요. 끝이 없어요. 그냥 정근선이 X축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정의 역의 실수 전체예요. 점점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점점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전체 넓이는 얼마다? 야, 역시 1이다. 이건 적분으로도 표현 못해. 옛날에는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요새 이런 방법이 없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ml에서 g이다 써있죠? 자, 그럴 때 요 꼭지점을 한번 그려볼까요? x에다가 m을 넣었어. x에다가 m을 넣었어.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죠. 그럼 얘가 1이지? 얘만 남겠지. 그래서 여기가 m, 루트 2파이 시그마에 루트 안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됐죠? 될까요? 저희 꼭지점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봐요. 잘 보세요. 1번 M을 고정합니다. M을 고정한다는 건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놓겠다는 얘기예요. M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전체 모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졸지 말고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종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선생님이 X는 M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됐죠? 질문. 질문. 변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X는 이제 변수니까, 여기에 M이랑 시그마를 변형시켜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뀐다는 얘기지. 얘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변수가 바뀌면 평균도 바뀔 거고, 표준표준도 바뀔 테니까. 잘 봐. 시그마가 만약에 커지면, 아니면 시그마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 보면 돼. 꼭지점. 시그마 커졌어. 꼭지점 어떻게 돼? 작아지지. 시그마가 커졌어. 분모가 커졌어. 꼭지점이 작아지지. 그럼, 내려와요. 전체적으로 내려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그마가 커졌어요. 근데 이게 얘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떡이 있어. 이게 떡을 쫙 펼쳐놨어.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근데 떡 전체의 양은 1이야. 이 전체 넓이가 1이야. 여기서 누른 거야. 이렇게. 그럼 옆으로 퍼지지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퍼져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반대로 시그마가 작아졌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몰라. 그럼 위로 이렇게 당긴 거야. 위로 이렇게 쭉 당긴 거야. 이런 식으로. 전체 넓이는 안 바뀌는 거야. 이게 시그마가 작아졌어.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시그마가 뭐야? 표준편차야. 저번 시간에 우리가 표준편차, 분산이랑 표준편차를 뭐라고 했냐면 산소라고 했어. 이 안에 분산과 표준편차가 있었어. 그렇지? 이 산소가 뭐였지? 평균에서 얼마만큼 모여있어? 퍼져있어? 를 물어본 거야. 맞아? 그럼 분산이 산소도가 작다는 건 평균 주위에 몰려있다는 거지. 표준편차가 작다는 건 평균 주위에 몰려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표준편차가 크다는 건 넓이 퍼져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 근데 여기 어떤 단어냐면 고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거기 113페이지에 4번의 문제를 보세요. 평균 빼놓고 평균 빼달 테니까. 자, 니는 A, B 중에 표준편차가 큰 것은 A예요? 맞지? 눌렀으니까. 자, A하고 C 중에 X의 분포가 고른 것은 A예요? 질문. 고른 게 빨간색일까 노란색일까? 내 느낌에 고르다. 빨간색일까 노란색일까? 빨간색도 고르다라고 얘기할까? 노란색도 고르다라고 얘기할까? 그래, 느낌은 얘기 괜찮아. 빨간색? 노란색? 생각 없어요? 뭘까요? 고르다라는 건 평균 주위에 몰려있는 게 고른 거예요.
그때 왜 선생님이 사교육이라고 해서 왜 알려준 거 있잖아. 기억나? 왜 A라는 애가 썼고 B라는 애가 썼는데 얘가 1.5점, 9점을 썼고 얘가 4점, 5점, 6점을 썼지. 그지? 표준 편차는 얘가 더 적었지. 얘가 고르기 쓴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 게 고른 거야. 골고루 퍼져있다는 뜻이 아니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 이해했나요? 이 얘기. 까먹지 마시고. 까먹지 말고.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번에는 시그마를 고정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아, 시그마는 뭐다? 모양이다. 시그마가 모양을 결정해주는 거다. 시그마가 같은 녀석은 모양이 똑같겠구나. 그럼 M이 뭘까? M을 바꿀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모양의 시그마가 모양이 똑같은 시그마가 똑같은 애가 여기가 M1 여기가 M2 이렇게 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M은 위치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거기 표준편차가 일정할 때 M이 변하면 곡선의 모양이 일정하면 좌우로 평행 이동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4번의 기억을 보면 BC 중에 평균이 큰 것은 C죠? 맞나요?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잘 기억해놔야 된다. 지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뭘 지우지? 여기 지울게. 여기 책에 있으니까. 우리 책에 있어요. 자, 다시 앞 페이지로 갑니다. 112페이지.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건지 봐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황위변수 X가 정규분포. 자, 3번이 황위변수 X가 정규분포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에 46.08 숫자 되게 더럽지. 그 다음에 6.65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 이 얘기는 아, 평균이 이거고 얘가 시그마 제곱인 분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봐. 자, P의 N-3σ, X, N+3σ의 값은, 이걸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계산하는데, 여기에 0.9974고요. 이렇게. P의 오른쪽 N-2σ, X, N 플러스 2 시그마를 계산하는 게 0.9544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줘요. 선생님, 이걸로 뭘 풀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게 0.3813, X, 51.38,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M이야. M. 그죠? 여기가 M이지. 시그마만큼, 시그마만큼 칸을 만들어놔야 돼. 둘, 세 개짜리. 여기도 시그마만큼 칸을 이동해야 돼. 세 개짜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N-시그마, N-2시그마, N-3시그마 이렇게 만들어놔. 됐죠? 여기가 N+1시그마, N+2시그마, N+3시그마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 전체, 여기서부터 이 노란색의 넓이가 이거란 얘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의 넓이가 이거란 얘기. 이거란 얘기죠. 괜찮아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확률을 미리 구해놓은 거예요. 됐어? 그럼 선생님 뭐 어떻게 풀어? 여러분 얘기하면 얘를 M과 시그마로 나타내는 거야. 얘가 여기서 얼마를 빼면 얘가 나올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46.08에서 빼기 3 곱하기 2.65를 하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M-3σ인 거죠. 여기 있는 녀석은 46.08에서
2 곱하기 2.65를 하면 나와요. 즉 얘가 m 플러스 2 시그마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기죠.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해? 그렇지. 어차피 얘가 x는 m의 반등이니까 여기에서 p의 n-3 시그마부터 x에서 n까지는 이거 반이겠네. 반띵. 0.4987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도 반. p에. 여긴 n부터 하면 되지. n부터 어디요?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요거에도 반. 0.477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합하면 답이 됩니다. 돼요? 요걸 뒤에 가서 사용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자, 편집도 앞에 일정합니다.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한다? 라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매번 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다 한다라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해보죠.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만약에 전기용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가 M이야. T 이거래. 근데 여기서 내가 A부터 B까지 자르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즉, P의 이 확률을 구해야 돼. 이 넓이. 근데 저걸 접근한다고요? 어우, 못한다니까요. 나도 못할 것 같은데? 되게 더러워요. 접근 죽어요, 하다가. 힘들다고. 할 수 있지. 근데 매번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이걸 계산해라. 앞에 로그 배울 때, 로그 값을 계산할 때, 상형 로그를 미리 계산하는 것처럼, 얘도 미리 계산해야 돼. 그래서 어디를 계산하냐? 근데 선생님, 이 x라는 애가, 변수라서 계속 바뀔 텐데. 왜냐면, 얘랑 얘랑 계속 바뀔 텐데. 그때마다 그걸 다 해요? 못하죠. 그래서, 스탠다드. 표준 정규분포를 아예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그걸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Z라고 쓰고요. 여기에 0하고 1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에잇. 거기 아니 N이라고 쓰고 얘가 변수를 Z라고 한다니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는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나 N을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Z라고 해가지고 변수를. 그래서 이 Z는 0,1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하나 구해놓은 거죠.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구해놨어. 시그마도 1이야. 그 다음에 여긴 항상 0이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가져다가 미리 요만큼의 Z를 해서 여기 넓이를 구해놔요. 즉 이렇게 P의 0부터 대문자 Z가 소문자 Z가 되게 하는 값을 미리 계산을 해놨던 얘기. 책에 보면 104페이지에 자 정규분포 n의 m의 시그마 제곱에서의 평균 m이 0이고 분산이 제곱인 1인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를 하고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면 요 함수식이 봐봐 여기서 여기 바뀌어요. f하고 여기 z가 변수가 되는 거지. 자 봐봐 얘 1이잖아. 그리고 여기 루트 2파이 분의 1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는 똑같아. 2 똑같고 마이너스 똑같고 자 여기도 2죠. 그냥 이렇게 2분의 시그마가 1이니까 얘가 0이거든. 그래서 여기 Z제곱이 이렇게 아주 간단해졌죠. 그러니까 얘가 변수면 얘가 변수가 돼. 요런 식이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이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요걸 한 다음에 여기서 얘를 미리 계산해 놓겠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 이때 형이면 Z가 영구차 Z인 범위에 속할 때의 확률을 오른쪽 그림의 어두운 부분과 넓혀갖고 이 값은 부록에 있는 표준 정육포에서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니네는 선생님 복사를 안 했는데 맨 뒤에 이게 있어요. 표준 정육포라고 해서. 거기 복사해 안 해요 선생님. 어차피 뒤에 값 나와야 문제 풀 때마다. 여기는 안 나오면 선생님 불러줄게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계산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해도 어떻게 풀어요? 여기가 이게 0부터 여기까지가 아닌 건 어떻게 풀어요? 두 번째 여기는 X고요 여기 Z인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안 해줬네. 이렇게는 이것도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부터 하죠. 그럼 일단 이 Z에서 숫자를 어떻게 구할 거냐? Z에서 여기에서의 확률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 개 해보죠. 1번 P에 A, Z, B일 때 그림을 설명해 줄게요. 자, 표준정 스탠다드예요. 여기가 0이야.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이 넓이 보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럼 얘 밑에 쓰겠죠. 아, P의 0부터 B까지 해서 P의 0부터 A까지 빼겠다는 얘기죠. 이 넓이에서 이 넓이로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거밖에 없다고. 오케이? 괜찮아? 여러 개 해볼게. 두 번째 이건요, 만약에 P에 여기 마이너스 A부터야 Z가 B까지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0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A 여기가 B라고. 이거 뭐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밀도함수가 X는 M 대칭이야. 그럼 X는 이런 대칭이니까 얘도 0부터 Z에 A에다가 B에 0부터 Z에 B까지 보겠다. 괜찮을까요? 자, 몇 개만 더 하고 나중에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이건 어떻게 알까? P에 Z가 C보다 커요. C보다 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0인데 여기가 C야. 여기가 0. 돼요? 그럼 얘는 여기 반증하면 이쪽 0.5겠지? 전체가 1이니까 0.5에서 빼기 P에 전부터 C까지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 괜찮아요? 하나만 더 볼까? 다음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P에 마이너스 G보다 커 Z가. 그러면 그림이 종모형이에요. 0이야 마이너스 G. 그럼 얘는 P에 0부터 D까지를 더하고 거기다가 0.5 더하면 되죠.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여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가 문제야. 그래, 이건 계산할 수 있겠다 이거 쳐요. 문제는 난 이걸 구하겠다는 건데 표준을 주면 뭐 어떻게 변환하는 거죠? 이것도 상용목이랑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구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될 거예요. 정규분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니까. 내가 이게 좀 통계하면 정규분포라고. 잘 들어봐. 자, 여기에 X는 정규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이다. 근데 얘는 스탠다드, 표준 정규분포는 0콤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시켜주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Z를 이렇게 바꿔요. 시그마분의 X-M. 저번에 앞 시간에 이거 기억나요? 만약에 Y라는 애가 AX 플러스 B면 AX 플러스 B의 평균이 뭐였어? 똑같이 이렇게 나왔지. 기억나요? 변수가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V는 얘였으면 이렇게 바뀌었다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여기도
얘가 변수인데 여기 있는 변수를 이렇게 해서 바꿔서 얘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제체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시그마 분의 1에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의 평균을 구해요. 아니지. Z 평균을 구해봐. 여기 평균이 이거란 얘기고 여기 분산이 이거란 얘기잖아요. 맞죠? 그거 갖다 쓴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 평균이야.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야. 변수만 되니까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여기 나오잖아. 어? 여기 되네. 자, VZ. 여기 돼요. V에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데 이건 앞자리만 신경 쓰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의 뭐야? 1이잖아. 그죠?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바꾸겠다고. 아,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잘 봐.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여기에 이런 모양의 확률 밀도함수가 있어. 여기 X야. 얘는 정규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이다. 여기 시그마 모양이 있겠지. 여기가 M이야.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Z를 시그마분의 X-M을 한다는 얘기지. 변수를 저렇게 바꾼다는 건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고 근데 여기 점이 M이었으면 X축 M만큼 평행 이동 어디로 가? 0으로 가야지. 맞아? 시그마 이동인데 시그마로 남아서 시그마를 1로 만들어 버리겠다니. 이렇게 만들겠다니. 자, 그림이 좀 웃기면 밑에다 그릴게. 똑같은 편에서 여긴 0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바꾸겠다고. 여긴 0이야. 시그마는 2. 여기 시그마가 나눠져서 1이 된다는 얘기. 이게 그식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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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떡 얘기를 했지. 이게 흰떡이다. 여기다가 A부터 B까지 요만큼 색칠을 했어. 이렇게. A부터 B까지 이렇게 색칠을 했어. 그럼 이게 뭐야? 자리를 이렇게 옮기고 누르거나 땡긴 거잖아. 맞아? 그럼 똑같이 얘가 변한 것처럼 여기가 시그마분의 A-M 시그마분의 B-M이 돼서 여기 색칠된 만큼 똑같이 이동이 돼. 이 놈이랑 이 놈이랑 똑같아. 이해했어? 자리 옮기고 내리 누르거나 땡겼다고. 시그마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똑같다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X의 이 확률의 값이 P의 시그마의 A-M, Z 시그마의 B-M이랑 같아진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두 개를 해야겠지. 첫 번째.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 이걸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요. 표준화. 표준화를 시켜. X를 Z로 표준화를 시켜.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런 모양이 오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Z 구하는 걸로 이 넓이를 구하는 걸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Z에서의, 이 X에서의 이 확률의 값을 여기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정규분포의 꽃이야. 통계에서 정규분포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걸 못하면 망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돼. 그래서 될까요? 그래서 5번을 잠깐 보면 뭘 지워야 되냐? 다 지워야 되는데 이건 놔두자. 자, 한번 해볼게요. 책에 다 있으니까. 다시 그 앞에 이제 5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좀 됐어? 되게 어려운 얘기야. 좀 어려운 얘기야.
스틱도 풀어야 되잖아. 자, 5번 볼까요? 5번 보면, 자, 확률변수 Z가 정규분포 이걸 따를 때, Z가 표준이죠. 스탠다드를 따를 때, 1번,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그럼 이거, 그림상으로 하면, 여기, 똑같은 게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9배에 P에 0, Z3 이렇게. 근데 보통 시험에 여기 표를 줄 거예요. 0부터 1까지. 거기 보면 이제 얘가 0.4987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0.4987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안 할게요. 나머지는 6번으로 가서 같이 하죠. 한꺼번에. 자, 6번에서 이제 이걸 푼다는 얘기예요. 자, X가 보세요. X가 정규분포 65의 5의 제곱을 따라요. 돼요? 자, 1번 질문이 이거예요. 이 확률을 구하여. 어떻게? 70, 73, 이렇게. 이거 구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P, Z를 어떻게 한다고? Z를 5분의 X-65로 한다고. 그럼 얘는 Z로 바뀐 거고, 여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5분의 70-65 여긴 Z로 바뀌었어. 여기 5분의 73-65 이렇게 바꾸란 얘기. 돼요? 얘가 이렇게 바뀌듯이 얘가 이 자리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저게 뭐야? 표준화 작업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얘는 P하고 나누니까 여기 1이지. Z. 여기 8이니까 8이죠. 1.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1부터 6까지면 1부터 1.6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P에 0부터 Z가 1.6이고 빼기 P에 0부터 1까지 빼시면 돼요. 그 뒤에 표를 찾으면 이걸 안 주는구나 얘네가. 놔두기가 없는데? 계산하시면 돼요. 좀 이따 나중에 제가 표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주는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표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 볼까요? 이번에 P가 X가 63이에요. 돼요? 그럼 여기 표준화 작업 할까요? P에 Z가 63이니까 5분의 63 빼기 65 여기 X자리에다가 넣는 거라고 해요. 2자리에다가 그죠? 그럼 P에 Z가 마이너스 0.4에 맞죠? 그럼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0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되면 선생님처럼 계속 그리세요. 그래서 얘가 0.5에다가 더하기 P에 0부터 0.4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될까요? 네. 얘가 0.1554에 더하면 0.6553 여기 결정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저거를 글로 준다는 얘기예요. 116페이지 이제 0.4에 이제 이거를 말이 아니라 식이 아니라 글로 줄 거예요. 7번. 자, 어느 회사에서 하루에 1만 개의 과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과자의 무게는 정규분포.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저번에 확률변수는 제일 먼저 뭐? X가 뭐다? 거기서 X는 생산하는 과자의 무게. 나중에 다른 걸로 잡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확률변수가 먼저 적어놓고 쟤는 정규분포 150에 5의 제곱을 하면 됩니다. 돼요? 자, 제품의 검사에서 검사의 무게 X 맞죠? X가 145g 이하인 과자는
불량, 그럼 얘는 불량이 나올 확률이 이거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렇게 될 때 하루에 약 몇 개의 불량품이 나오냐고 그랬어요. 하루에 1만 개를 생산해요. 그럼 이 퍼센테이지에다가 1만 개를 곱하면 불량품의 개수가 나오겠죠. 이런 걸 파악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뒤에서 인식을 아무리 잘해도 문제 자체에서 뭘 하는 건지 못 구한다고.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이게 왜 원하는 식이야? 엑셀 과정 보기로 했어? 정규부터 이걸 해? 분량이 X가 140보다 작대. 작거나 작대. 그럼 얘가 분량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야.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해보죠? P. Z가 되는 거고, 자, 모르겠으면 Z를 뭐라고 쓰자고? 여기 있잖아. 5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140보다 여기 마이너스 1로 합시다. 얘는 네, 0.5에다가 P에 0부터 Z가 1까지 대칭이니까요. 여기도 안 좋네. 이것 들고 와라. 어? 잠시만요. 아, 작은 거만 빼야겠다. 작은 거만 이렇게 됐지. 여기 있겠지. 그래서 얘가 0.5고요. 얘가 아마 0.3313인가? 보통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찾아보면 외워져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계산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니, 계산해야겠구나. 거기, 계산 잘못했는데 0.1587이겠죠. 그럼 만 개를 하니까 만을 곱하면 1587개 정도는 분량이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나중에 저게 천 단위면 반올림을 하셔야 될걸요? 선생님이 알면 그런데 해보죠. 자, 정규분포에서의 활용 확률이 활용이에요. 잘 보세요. 어떤 시험의 성적이 정규분포 성적이 이걸 성적이 얘가 정규분포 50에 4의 제곱보다 라요. 평균이 50 때문에 어려웠나 보죠. 자, 수험생이 500명 중에 잘 들어 상위 100등 안에 들려면 평균 몇 점 이상이 되냐 라는 거죠. 몇 점을 받아야 상위 100등 안에 되냐는 묻은 거예요. 어?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확률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P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제가 요 안에 드냐는 거죠. 원래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던데 여기 그냥 증거로 써도 상관없죠. 이 점수 때부터니까. 이 점수가 딱 100등이라면 괜찮아요? 왜? 얘가 점수니까요. 그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봐. Z로 바꿔볼게. 자, 여기 Z는 계속 헷갈리고 쓰는 거야. 4분의 X-5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P에 Z 쓰고 여기에 4분의 K-50 나온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0.2잖아요. 맞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곡선에서 상인데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여기가 0.2야. 그럼 여기 0.3이겠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 얘기를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 0부터 Z측 K-50이 이거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걸. 근데 거기 딱 나와 있죠. 0.3일 때가 여기가 0.84 이렇게. 그러면 K-52 4 곱하면 3.36인가요?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K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수 이상 나와야 100점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50점 사이에 겁나 몰려있다는 얘기니까 3, 4점 때문에 100점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 니네가 왜 수능 점수 보면 등급 나누는 거 하나 거기 100분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이게 그렇게 구하는 거야. 자,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9번.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점수인데 표준 편차에 따라서 누가 더 잘 봤냐가 결정이 돼요. 보세요. 118페이지의 9번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 보면 P군에 A, B, C, D의 과목에 대한 전체 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점수는 얘가 78점이야. 피군 거죠, 피군 거. 피군 게 78점, B는 B과목은 82점, 76점, 85점이에요, D가. D과목은 이렇게. 근데 여기 평균을 보면 70, 79, 71, 82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보면, 와, 여기 되게 잘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평균보다 점수가 합하면 높으니까. 근데 거기에 표준편차가 또 달려요. 4, 6, 5, 2 이렇게. 그러면 이걸 전부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규 이게 곡선이 다 다른 거야. 곡선이 얘는 평균이 70 있는 곡선에서 시그마가 4인 곡선인 거고 모양이 다 곡선이 달라요. 그럼 그 상황에서 비교하는 건 누가 잘 봤다라는 게 안 되니까 평균을 맞추고 시그마도 맞추자는 얘기죠. 재투화 시켜야 돼, 표준화로. 그럼 어떻게 되냐? A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4분의 점수가 78이라며. 78 빼기 70이죠. 그럼 얘는 2 정도에 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0이면 2 정도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는 6분의 82 빼기 79에요. 여긴 2분의 1 정도에 가 있는 0.5. 얘는 5분의 76 빼기 71이니까 1에 가 있는 거예요. 얘는 2분의 85 빼기 82이니까 얘는 2분의 3에 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곡선상 Z곡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선생님이 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2면 여기에 A과목, 여기에 D과목, 여기에 C과목, 여기에 B과목이 있다. 얘 위치가 전체. 그럼 이렇게 잘 본 거예요, 윤도를. 되실까요? Z화 시켜서 같은 곡선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순서가 성적에 더 무사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곡선상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119페이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기 네모칸, 가운데 있는 그 네모칸에다가 안 써있냐? 거기 위에다가 큰 수거픽이라고 적으세요. 119 네모칸, 가운데 있는 네모칸. 저번 시간에 끝날 때 우리가 했었던 거거든요. 큰 수거픽. 뭐였지? 시행 횟수를 늘리면 시행 횟수를 늘리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기억납니까? 그걸 했었어, 우리 정훈 씨. 근데 그게 무슨 얘기랑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그게 오늘 될 거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갑자기 여기에 이항 분포가 온 거예요. 이항 분포. 어떤 X가 이항 분포 NP를 따라요. 근데 잘 봐. 100번 했어. 근데 확률이 3분의 1이야. 우리 여기 뭐가 들어갔지? 시행 횟수. 여기는 그 시행에 따른, 하나의 시행에 따른 사건의 확률.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내가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걸 구하라고. 야, 그러면, X가 이거잖아. 0, 1, 2, 3, 4 해서 100까지 갈 거야. 100번 했으니까 100번 다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X가 얼마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X가 그러면 60보다 크거나 같고 63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줘 라고 물었어. 그럼 이거 이거지. 잘 봐. 자,
되게 지금 작게 잡은 거야. 이걸 배우는 거잖아. 기억나? 근데 이게 뭐였게? 계산해볼까? 100개 중에 60번. 3분의 1에 60. 3분의 1에 40. 더하기. 100회 중에 61번. 3분의 1이 61, 3분의 2이 60. 39. 괜찮아? 하나, 세 개밖에 마지막 거. 100회 중에 63, 3분의 1이 63. 하나는 점 떠주면서 미안. 아무튼, 3분의 2이 37. 이걸 구하래. 할 수 있어? 아니, 뭐, 시간을 얼마든지 주거나, 그냥 지수로만 쓰라고 하면 할 수 있지. 못해. 그냥 선생님이 일부러 100을 잡아서 그런데 이게 50이면 되게 힘들어. 자, 그래서 이한 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클 때, 그리고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이 이한 분포를 정규 분포로 정규화 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큰수 법칙이 왜 들어가느냐? 거기 봐봐. 그 큰수 법칙 때 했었던 그 그래프가 나와있거든. N이 11대의 그래프. 그러니까 횟수를 넣었을 때의 그 확률값을 나타낸 그래프. 그 다음에 N이 30일 때 그래프, N이 50일 때 그래프를 곡선화 시켰더니 N이 충분히 크니까 N이 50 정도 되니까 그 곡선이 전교분포 곡선이랑 비슷하더라. 라는 얘기. 잠깐 읽어볼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알아두면서 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X가 이한 분포 N의 6분의 1 따르지. 그러면 1의 눈이 알고 나온 확률이 그거야. 근데 N이 11대 30일 때 50일 때 경우 이한 분포의 그래프를 그리면 위쪽 같아. 이와 같이 이한 분포의 그래프는 N의 값이 충분히 커지면 점점 좌우대칭인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해. 근데 잘 봐. 방금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른다고 했어. 근데 얘를 정규화 시켰어. 어떻게? 근사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쓰겠다니. 곡선만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그게 더 푸는, 이걸 푸는 데서 유리하다는 얘기야. 이걸 계산하느니.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정규분포는 여기 뭐가 와? 평균이 오지. 여기서 평균이 뭐였어? NP지. 여기 NP가 와. 여기 뭐가 와? 분산이 오지. 표준분자 제곱이니까. 분산이 뭐였어? NP 추가 오지.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N이 값이 클 때는 이한 분포를 정규 분포로 생각하고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N이 충분히 클 때. 보통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는 한 30 이상, 50 이상 될 때는 그냥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N이 어느 정도 크고 여기 범위가 있으면 무조건 정규화 시켜. 계산하기 힘드니까. 아시겠죠? 알려줬다. 선생님 이거 이한 분포 세고 어떻게 풀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중에. 여기 있는 얘기를 되게 잘 들어놔야 돼. 그래야 저기 수틀 풀어. 수틀이 다 기반이 이거야. 지금 이런 개념들이 다 있어야 수틀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통계가 되게 쉬워요. 난 차라리 흥이보다는 통계가 쉽거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현실 세계와 높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계산적인 측면이에요. 현실이랑 많이 달라. 10번에 보면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회 던질 거야. 거봐. 720회 던지는데 이걸 이산으로 하겠다고? 이항으로 하겠다고? 죽지. 1회 눈이 나오는 횟수가 100회이다. 1회 눈이 나오는 걸 확률변수 X라고 해. 이만큼 나온다고 해. X번. 그럼 이것보다 다른 얘기야. 걔가 100회 이상. 뭐? 130회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해달라. N이 충분히 크지. 그럼 X는 이항분포 720의 6분의 1을 따라줍니다.
그럼 이걸 정규화시켜. 그래서 옛날에 있었어. 옛날 땡땡 엔드 있었어. 왜 우리가 분석하고 할 때 땡땡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근데 요새 이런 거 안 했어. 책에도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거 안 쓰잖아요. 옛날 방식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안 쓰면 쓰지 마. 괜히 선생님 따라 썼다 말하지 말고. 자, 이거 뭐가 와? 둘이 곱한 거. 2개 오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6분의 5를 한 번 더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별거 아니게 돼. P에 100이잖아. 120이잖아. 10분의 100 빼기 120. Z. 10분의 130 빼기 120.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P에 마이너스 2 Z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안 좋네. 보통 이건 줍니다. 2까지는 0.477이, 1까지는 0.343. 더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나중에 또 줄 테니까 풀어보시면 돼요. 한 페이지 넘겨볼까? 그럼 이제 이것도 뭘로 준다고? 말로 준다고. 말로 줄 거야. 11번. 아, 추정해야 되는데. 일단 추정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만 더 하고요. 앞에 부분까지만. 나중에 각자 반을 세줄게. 각 반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토요일 하자. 잠깐씩만 좀만 더 내. 아니면 다음 주, 다음 주에 우리 수업 없구나. 씨. 범나무 다시 시험이 멀었구나. 자, 그래도 빨리 해야지. 스톱 풀려면. 자, 11번 볼까요? 어느 회사 제품인 냉장고의 모터에 10%가 무료 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난대요. 그럼 무료 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날 확률이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모터 100개를 판매한 대리점에서 그 중에 5개 이상 15개 이하가 무료로 교환해 줄 확률입니다. 무료로 교환해 준다는 얘기는 무료 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난다는 얘기죠. 말길 알아둬야 돼. 그럼 고장 날 확률이 뭐니까 X를 뭘로 잡을까? 무료 보증 기간 내에 고장 난 모터의 개수를 X로 하면 됩니다. 그럼 X는 몇 개 팔았다고? 100개를 팔았는데 그 중에 고장날 확률이 10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물어봤어? 확률이 뭐야? 고장난 개수가 5개 이상? 15개 이야기를 하면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나와야 된다고. 자, 맨 처음에 뭐? 확률변수? 그 다음에 걔가 무슨 볼 따는지 확인하고 얘가 구해야 되는 거.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어렵다. 이게 지금 우리는 되게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풀고 있지만 아마 선생님들이 시너지라던가 니네가 수특을 풀게 되면 되게 그 말을 꽈나요. 변수도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변수 잡는 연습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변수가 하나일 거라 생각은 하지 마. 변수가 또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딱 봐도 뭐야? 겁나 크지? 범위지? 그럼 정규화 시켜야지. 어떻게 해? X를 정규화 둘이 곱했어. 10. 한 번 더 10분의 9로 곱해? 3의 10. 그럼 얘도 끝났지. 이렇게 하면 되죠. PM. 자, 3분의 5-10. 아, 또 우리 분수 줘요. X. 3분의 15-10. 왜 또 이렇게 주셨을까?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1.67로 반올림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P에 마이너스 1.67 Z 1.67 해서 표에서 찾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시험지에는 이런 거라던가 이런 걸 줄 거예요.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다 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가 정규분포예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아, 이제 나는 어떻게 추정을 조금만 더 하자. 추정을 어느 정도 해놔야 다음 시간에 할 때 편하니까. 전체적인 맥락만 선생님 설명해 줄게. 자, 통계력 추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끝냅시다. 시간이 한 15분, 20분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데 다는 못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얘기만 하고 각자 또 수업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가 수업이 없어서 선생님 각자 수업 시간에 해줄게요. 나머지 금방 해요. 나머지는 생각보다 뭔 얘기인지만 알면 대신 정규분포를 공부해보셔야 여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배운 거 이거 공부 안 해보면 뒤에 것도 이해 안 돼요. 자, 들어보시죠. 자, 이제 실질적으로 통계라는 걸 하는 거야. 여태껏은 확률을 가져다가 통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왜? 앞에 거 다 계산해봐봐. 다 확률이야, 그냥. 통계라는 걸 안 했어. 자, 이제부터 조사를 해야 돼. 조사에는 전수조사라는 게 있어요. 다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모든 한 학교에 있는 혈액형을 조사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다. 가능해요. 근데 다 못하는 거 있지. 뭐, 대통령의 지지도율 조사, 이런 거. 모든 국민의 지지도율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 다 전화하면 있다. 근데,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지. 선거, 걔 집에 전화가 와서 전화도 받았는데, ARS도, 뭐, 선거 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율 조사하면 다 끊잖아. 나도 끊거든. 누가 하고 있니?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전수조사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표본조사라는 걸 합니다. 샘플링을 잡아서 하는 거죠. 우린 지금부터 이걸 하는 거야. 표본조사. 저거의 포인트예요. 전수조사는 진짜 다 하면 돼. 읽어볼까? 어느 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통계조사 중에 전체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된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총인구조사라고 진짜 다 해. 찾아와, 사람들이. 각 집마다. 뭐. 뭐냐, 자연인이라고 해서 저기 사는 사람들까지 찾아왔나.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전체 대사를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근데, 여론조사와 같이 제품의 품질과 같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런 거 있잖아. 얘네 TV에 그거 본 적 있지. 자동차를 새로 만들었다? 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조사하느라 벽에다 갖다 박잖아. 만들게 세우고. 그럼 그 전수조사 할 수 있다? 그럼 뭘 팔아? 자동차 만든 거마다 쭉쭉 다 불검사라는 거. 못 팔잖아. 그러니까 다 만들어놓고 그 중에 몇 대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거야. 안전성을. 아시겠죠? 이런 건 표본조사라고. 다 못하는 거. 다 못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할 때 그 결과로부터 전체 집합의 성질을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여기 추정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전체가 있어. 근데 여기서 몇 개를 뽑아 그거를 추출이라고 샘플링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표본을 만들어. 그 다음에 얘를 조사해서 얘를 추정하는 거야. 아, 여기 조사했더니 그렇게 된대. 그럼 여기도 다 그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실질적인 통계죠,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이걸 표본조사라고 한다는 거죠. 되실까요? 그래서 거기 표본조사에서는 단어가 중요하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여기 원래 전체 있지 여기 여기를 모집단 엄마 집단 모집단 어미모예요 엄마 집단 그리고 거기서 뽑아온 걸 표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여기 개수 여기 크기 여기 몇 개 있어 여기요 표본의 크기 여기 몇 개 뽑아와서 샘플링을 몇 개 해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뽑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추출. 추출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추출된 원소를 다시 되돌려준 후 다시 뽑는 거 복원. 확인한 다음에 또 하는 거. 그래서 선거할 때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 또 전화가 와. 진짜 또 전화가 와. 이든지 좀 있으면 선거권이 생기겠구나. 암튼. 그리고 자동차 같이 한 번 딱 받았지. 그럼 그거 못 쓰잖아. 그럼 비복원. 복원이랑 비복원 차이는 알죠? 독립시장, 독립이랑 부속할 때 배웠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자, 밑에 이미 추출. 이거를 잘 읽어놔야 돼. 읽어놓기만 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면 됩니까? 표본조사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조사해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추정하는 거. 표본은 모집단의 성질이 잘 방영되도록 치우침 없이 추출해야 된다.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는 모집단의 각 자료가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매번 자료를 뽑는 시행이 독립인 방법을 이미 추출이라고 합니다.
선거가 얘기가 이렇게 좀 위험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선거 지지율 조사할 때 경상남도 사람들, 경상사람들만 뽑아. 그럼 한 유권자만 경남 남겠지. 저런 사람들만 뽑아. 그럼 그쪽 유권자만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랜덤으로 뽑아야 되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그래야 공평하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추출된 표본은 임의 표본 또는 확률 표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자동차를 검사할 때도 자동차에다 번호를 해놓고 이렇게 밑에 저처럼 난수주사위라는 걸 던져요. 주사위를 던져서 그 번호가 나오는 걸 검사하는 거야. 그 차를. 왜냐면 걔네가 이게 더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뽑혔으면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랜덤으로 뽑는 거야.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난수주사위, 난수표, 그래서 0부터 9까지 숫자를 임의로 순서를 나열한 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127. 1번 볼까요? 자, 이게 전수조사인지 표본조사인지 한번 해볼게요. 어느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이건 표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새는 그게 채널마다 우리가 틀면 알아서 조사가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시청률 조사할 때 그 시청률 조사하는 기계가 있었다. 그래서 랜덤으로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TV 시청률 안 받았어. 니네는 모르겠지만 전기 요금표에 TV 시청률이라는 게 원래 따로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받고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채널을 돌리면 그 채널 갖다가 그 버튼 누르는 거야. 그 몇 명 한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해서 시청률 조사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각 그 통신사에서 다 해줘. 뭐가 더 많이 받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2번 어느 회사에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 조사. 이것도 표본을 해도 돼. 다 쓴 다음에 뭘 팔 거야. 그죠? 어느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생들의 혈중 검사. 이거는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참고해 보면 표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 시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게 지지율 같은 거야. 때에 맞추어 제시되어야만 그에 따른 조차를 취할 수 있는 경우. 경제지수 이런 거. 조사구조는 파괴되어야만 그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거. 선생님 아까 자동차, 전구 이런 거. 전수조사람으로서 연단시 기, 오차, 컴퓨터 입력 오차 등에 유발할 수 있는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경우. 이런 거예요. 결과 이제 넘어갑시다. 자, 128페이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랜덤으로 뽑았다라는 거,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129페이지. 이게 어려워. 잘 들어. 여기부터 어려워. 여기가 이해가 돼야 이제부터 모집단과 표본집단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잠깐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각반의 선생님 따로 해줄게. 설명이 되게 길어요. 두 번은 들어야 됩니다. 잘 봐. 여기에 모집단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잘 들어. 생각보다 어려워. 자 여기서 샘플링을 할 거야. 근데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면 표본을 뽑잖아. 표본의 크기를 한 번만 뽑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여러 번 뽑아. 그러니까 이 조사라는 게 한 번만 그래 여기 막 1억 개가 있다 여기서 100개를 뽑아서 조사했어 그럼 여기 있는 성질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아니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100개씩 뽑는다라고 하면 그걸 몇 번을 하라는 얘기야. 100개 뽑고 그래 좀 이따 100개 또 뽑고 해봐 그렇게 해서 그것들에 대한 평균치를 계속 조사하는 거야 할 때마다. 그래서 129페이지 밑에 볼게요. 모집단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특성이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X,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얘가 확률변수 X면 얘의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우리가 쓰다먹었어. 얘 5평균 시그마 제곱 모분산 시그마가 뭐? 모표준 변차 이렇게 그냥 저건 대놓고 그냥 대칭 걸 써요. 근데 그 밑에 봐봐 한편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x1, x2, xn을 추출하였을 때 자 여기서 x1 하나 이 중에 하나 갖고 왔다 x2, x3 이렇게 가져와서 xn개를 가져와서 우리가 조사했어. n개를 뽑아온 거야. n개의 표본을 샘플링 작업을 한 거야. 알겠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x바를 우리는 얘의 평균이라고 얘 이름이 뭐냐면 잘 들어? 얘 이름이 표본 평균이야. 괜찮지? 괜찮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밑에 봐봐. 이건 우리가 할 줄 아는 거잖아? 표,
평균이니까 그냥 다 더하고 n 바한 거지. 분산 어떻게 구했어? 거기 s라고 나와 있는데 s제곱이라고 쓸게 선생님이. 이건 좀 이따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s제곱은 이렇게 했어.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x바에서 xi를 빼고 제곱해. 이게 뭐였어? 편차지. 편차제곱. 아니지. 반대로 써야겠다. 니네가 알아볼게. xi 빼기 x바의 제곱. 맞아? 이거를 i는 1부터 n개까지 다 더해. 여기는 값에서 얘를 뺀 다음에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낼 거야. 근데 그럼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근데 거기 봐. 그 봐. 뭐로 나눴니?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큰일이 나는데 이걸 이렇게 나눴어. 그 이유는 밑에 있어. 일단 봐봐. 이게 뭐냐면 얘 이름이 표본 S. 이 S만 따올게. 표본 분산인데 이걸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 S.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써 있어. 봐봐. 표본 분산은 모분산과의 차를 줄이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잘 봐. 여기 모집단 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여기 가운데 m이 있다고 쳐. 그럼 애들이 막 2cm씩 뚝뚝 흩어져 있겠지. 그치? 근데 분산이 뭐였어, 얘들아? 분산이 뭐였지? 얼마만큼 퍼져있냐는 거잖아. 그럼 얘 분산 겁나 크겠지? 얘는 샘플링이야. 이 중에 이렇게 갖고 왔어, 이만큼. 그래서 여기 중간에 X바가 있고 여기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 괜찮아? 그러면 분산이 얘가 크겠니, 얘가 크겠니? 얘가 크겠지.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를 빼서 나누는 거야. 조금이라도 크게 하려고. 그럼 차가 별로 안 나. 이건 니네 몰라도 돼. 그냥 여기가 n-1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이건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 통계학에 가면 배워. 되게 심오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배우시고. 아시겠죠? 이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잘 봐. 이거는 내가 맨 처음에 한 번만 n개를 뽑아서 평균을 낸 게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얘랑 값이 되게 멀 수도 있어. 차이가 많이 날 수. 내가 아까 했잖아. 1억 개가 있는데 100개 뽑아놓고 와 결과 끝났다 라고 한다고? 못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직거리를 여러 번 하는 거야. X바를 여러 번 계산한다. X바가 여러 개가 나오게끔 샘플링 작업을 여러 번 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 X바가 변수가 돼. 그러면 저 X바를 가져다가 또 평균을 내는 거야. 그 X바를 다 가져와서 그 X바가 되는 경우에 따라 확률을 다 곱해서 다 더한 걸 이렇게 한다. 그럼 얘는 얘가 돼. 이걸 좀 이따 선생님 보여줄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세 개는 다른 거야. 어? 이 세 개와 이 세 개는 다른 세 개야. 다시 얘는 딱 한 번 한 거야. 딱 한 번. 딱 한 번 N개 샘플링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 끝낸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럼 차이가 별로 안 났어. 얘가 될 수도 있어요. X가. 하지만 똑같진 않단 말이야. 가깝긴 해도. 근데 저걸 여러 번 해서 모든 X바가 나올 수 있는 경우수를 다 구해, 변수. 그 다음에 그거의 평균을 구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목표면 그냥 똑같아.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봐봐. 거기 130페이지로 잠깐 넘어갈게요. 어? 여기 왜 그 역장이 있다니. 보세요. 4번만 딱 풀고 끝낼 거야.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줄게. 4번을 봐봐. 4번에 보면 지금 거기에 X가 1이고 X가 1이고 6고 3이야. 여기 돼있지? 3개가 있는데 그때마다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맞아? 그럼 1번에 X의 평균을 구해. M. 이거 뭐야?
1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3분의 1이야. 2야. 맞죠? 괜찮아? 자, vx 구할 수 있죠? 시그마 제곱.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그래서 1의 제곱의 3분의 1, 2의 제곱의 3분의 1, 3의 제곱의 3분의 1에서 4를 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야? 3분의 9에다가 5니까 14. 빼기 3분의 1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다고 쳐요. 다 구해놨어, 선생님이 지금. 그치? 그 다음에 2번의 질문을 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모집 단위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 자, 크기가 2야. 그러면, 얘들아, 크기가 2야.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내가 1이랑 1을 뽑을 수도 있지. 두 개만 뽑을 거다. 복원 추출이다. 잘 봐. 첫 번째 경우. 1이랑 1을 뽑을 수도 있지. 1이랑 2를 뽑을 수도 있고, 2랑 2를 뽑을 수도 있고, 2랑 3을 뽑을 수도 있고, 3과 3을 뽑을 수도 있지. 맞아? 자, 잘 봐. 여기에서 x바는 얼마야? 1이야. 여기. 맞잖아. 1 더하기 1을 2로 나누면 되니까. 괜찮아? 여기에 x바는 얼마야? 2분의 3이야. 여기도 2고, 여기도 2분의 5고, 여기도 3이겠지. 맞아?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1하고 3을 뽑아도 얘가 여기 들어가. 맞아?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볼까요?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이 나올 확률. 밑에 여기 쓸게. x바가 나올 확률. p. p의 x바가 나올 확률. 이렇게. 요 그대로 쓸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이랑 1이 뽑혔대. 1이랑 1이 뽑혔다고 해서 3분의 1, 3분의 1. 여기 9분의 1이야. 자, 1과 2가 나올 확률은 9분의 2야. 왜?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더 있지. 3하고 1이 있으니까 2가 나올 확률은 9분의 3. 여기도 3하고 2가 있으니까 여기 나올 확률은 9분의 2. 괜찮아요? 3이 나올 확률 9분의 1. 이게 다 더하면 1이지. 맞아? 이게 x바고 이게 x바의 평균이야. 아, 확률이야. 맞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이걸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지? 각각의 변수에다 계산 곱하지. 해보자. 1 곱하기 칸이 왜 좁니? 2분의 3 곱하기 9분의 2, 2 곱하기 9분의 3, 2분의 5 곱하기 9분의 2, 3 곱하기 9분의 2.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가 딱 여기서도 분산 구할 수 있지. 분산 구하면 또 얘가 얘가 아니라 다른 게 나와. 근데 여기는 이 x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뭐야? 표본의 크기를 2로 했더니. 이해된 선생님? 그러니까 봐. 여기도 n개를 가져다가 했는데 x바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변수가 돼서 여기로 오면 이게 여러 개다 나올 거고 그 변수에 따른 확률 분포가 나오면 그거의 평균이 우평균의 평균과 같아. 그리고 그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아. 나중에 계산할 거예요, 선생님. 여기 있는 거 분산으로 계산하면 나누기 2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지. 여기를 2로 나눠야지. 곱하기 2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랑 여기랑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다시 할 건데, 선생님이 잘 봐. 얘는 진짜 모집단에서 변수를 n개 뽑은 다음에 하나 한 개만 평균을 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름이 표준평균이고 표준표준편차야. 근데 얘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얘가 표본 평균이니까. 그리고 얘도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같지 않아. 구하는 방법조차 달라요. 그래서 거기 위에 타이틀에 써있죠. 저번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되게 많이 쓸 건데 얘가 얘랑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 대신에 나중에 이걸 쓰는 경우가 오는데 그건 얘가 주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이어갈게요. 실내 구간을 해야 돼요. 금방 해요. 한 30분이면 끝나요. 자, 잠깐 쉬었다 하죠.